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CJTV 이상기 기자의 162회 희망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잠깐 여기 들어와서 분위기 느꼈는데요. 그렇죠, 7080에 LP 다방 온 듯한. 예, LP하고 CD가 많죠. 네, 정말 너무 놀랐어요. 네, 한 LP하고 CD하고 정확히 세보진 않았는데 네. 한 15,000장에서 2만 장 사이에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좀 네. 들어오시다 보면은 복도에도 네네네. 있고 네네네. 3층에도 있고, 3층에도요? 네, 여기 다 이제 수납이 안 돼가지고 뭐 미친 아, 것 같아요 아. 불광불속이라 미쳤으니까, 이렇게 그, 행복 음악으로 매월 청주 시민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나 싶습니다. 선생님, 저는 제 방송에 이렇게 출연하신 분들이 있으면요. 네, 삼행시를 띄워드리는데, 한 번씩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이렇게 아름다운 정기 공연이 매월 있다니! 상 상상했던 분들이 진짜로 출연하네! 조 조서로서 전국에 알려야겠구나! 와 아유 대단하시네요. 아유 대단하십니다. 삼행시를 또 아, 예. 예 저희, 우리 이상표 선생님은요, 지금 KBS, CJB, 정확히 그 시간대가 어떻게 되는 거죠? KBS, CJB. KBS는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한 15분부터 45분까지 있고요. CJB는 목요일 오후 4시 반부터 5시까지. 네, 아, 그 프로그램 명도 알려주시죠, 뭐. 예, CJB는 황수동의 4시라는 프로그램이고요. 네네. 그리고 KBS는, 뭐죠? 갑자기 생각이 나네. 이상주의 행복한 음악 이야기. 아, 우리 선생님, 당연히 진행하면서까지 긴장한 거 아니시죠? 예, 워낙 방송도 많이 하시고요. 많이 바쁘신데, 오늘은 청주시 문화저변 확대와 그리고 이제 방송 출연 등 정말 바쁜 일정을 보내세요. 그리고 얼마 전또 중앙대, 석사 과정까지 마치셨고요. 우리 다락방의 불빛 이상조 선생님을 모시고, 인터뷰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이게 재밌는 게, 지구 반대편 미국에서도 보고 아, 있어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다락방의 불빛 이상주입니다. 예, 저는 그 음악 문화 공간 다락방의 불빛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월 한 번씩 행복한 음악 이야기라는 그런 음악회를 열고 있습니다. 한 3년 정도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라디오 프로그램을 2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방송도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은 은행원입니다. 여러분, 은행원이신데, 예. 야, 보통 저희가 아니십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다락방의 불빛이 청주 시민들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이 무엇보다도 이 상당한 그 하이 퀄리티의 그 수준급의 고영철 우리 교수님이라든지, 아니, 그렇게 수준이 높으신 분들에게 어떻게 섭외를 이렇게 하시는 건지.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는 주변의 지인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아름 소개를 받아서요. 제가 이제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로 부탁을 드리죠. 저희가 이런 좋은 취지로 음악회를 열고 있는데 우리 그 청주 시민들의 그 행복한 그 문화생활을 위해서 좀 함께 해주실 수 있느냐. 그러면 그분들도 기본적으로는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대부분 흔쾌히 응해주시더라고요. 예, 저희가 뭐 어떤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니까요. 그쵸. 그냥 이 행복한 공간에서 행복을 나누고 싶으니 출연해 주시겠습니까? 하면 대다수의 그렇죠. 그런 근데 저희가 연주비를 못 드리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게 예, 정말 왜냐면 그분들이 뭐 사실은 연주비를 받아야 되는데 그쵸. 연주비를 저희가 못 드리고 이제 부탁을 드리다 보니까 조금 제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어렵지만 우리 다락방의 불빛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표로 가서 부탁을 드리는데 대부분 다 흔쾌히 응해 주십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행복을 나눌 수 있다라는 거, 그 자체 너무 좋잖아요. 예, 좋죠. 우리 다락방의 불빛, 정말 이렇게 까놓고 시원하게 자랑 좀 해주세요. 네. 이런 공간이다. 저희 다락방의 불빛은 사실 그 제일 처음에 제가 음악을 좋아해서 시작한 겁니다. 제가 음악을 좋아해서, 근데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통은 이렇게 골방에서 혼자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다른 분들도 좀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 노래 좋은데 이 노래 좋지 않나요? 하고 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악
감상, 동호회 같은 걸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그게 발전돼서 오늘날 이제 다락방의 불빛, 행복한 음악 이야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오시는 분들이, 저도 이제 제 공간을 무료로 이제 개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 친구들도 무료로 와서 여기서 스텝으로 이제 일을 해주시거든요. 왜냐면 여기 뭐 의자도 날라야 되고, 포스터도 붙여야 되고, 또 오시는 분들 안내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스텝이 필요하거든요. 네. 조명도 껐다가 켰다가 할 필요가 있고, 선물 같은 것도 이렇게 갖다 저한테 줄 필요가 있고. 네. 친구들이 뭐 약속한 것도 아닌데 그 날이 되면 자발적으로 와서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여기 2부에 출연하는 연주자분들도 전부 이제 저희가 연주비를 못 드리는데 와서 이제 그냥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더 고마운 거는 이게 1회, 2회, 3회 해갖고 이제 이번에 뭐 33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여기 오시는 관객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먹을 걸 막 갖고 오시고 떡집 사장님은 떡을 가지고 오고요. 다 이제 나눔을 성참하는 거야. 네. 꽃집 사장님은 꽃을 가지고 예 그리고 뭐 커피숍 사장님은 무료 음료 이용권을 가지고 와서 이거 우리 추첨해서 줍시다. 뭐 이렇게 하고 해서 네네네. 작년 이제 12월 음악회 때는 진짜 이 협찬품이 뭐 120개인가 들어와가지고 그 추첨하는데 1시간 걸렸어요. 추첨하는데 끝나고 추첨하는데 1시간 걸렸답니다. 네, 그래서 못 받아가시는 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야, 너무 행복하네요. 네, 평소에도 굉장히 네. 그 추첨품이 협찬품이 많이 들어와서 그거 추첨하는 데만 한 1, 20분, 20분 야.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다락방에 불빛 오시면요 뭐든 하나 가져갑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또 얼마 전에 특별했던 콘서트가 있었다고 네. 들었는데 어떤 스토리인가요? 특별하지 않은 콘서트는 없겠지만 네네. 가장 최근에 기억에 남는 콘서트가 그 김민찬 씨라고 단양 출신입니다. 네. 충북 단양 출신인데 피아니스트로 이제 꿈을 꾸고 음대를 가서 피아노 전공을 했는데요. 네. 이분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 무대 공포증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막 엄청 떨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결국은 연주자로서의 그 꿈을 포기하고 네네. 작곡가로 이제 전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작곡한 곡들이 지금 멜론에 다 올라와 있어요. 예, 자기가 작곡하고 연주한 곡들이 혼자 연주하니까 그건 뭐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제가 부탁을 해서 저희 이제 다락방의 불빛에 이제 네. 출연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다락방의 불빛에 이제 음악 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죠. 그렇죠. 요 피아노에서 네. 이제 네. 연주를 했는데 그때도 뭐 꽉 차가지고 뭐 70명 이상 이렇게 여기 있었거든요. 근데 연주를 이제 잘 하셨어요. 마무리를 잘 하셨어요. 여기 무대 공포증을 극복하고. 오! 그런데 제가 사전에 네. 이분이 네. 혹시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네, 네, 제가 네. 이제 설명을 드렸죠. 사실 이분이 이런 공포증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너무 많아서 떨 수도 있다, 네, 네. 실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해달라. 그런데 그날은 연주를 무사히 마친 거예요. 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분이 저한테 되게 고맙다고 이번 그 연주를 계기로 자기가 어쩌면 이런 그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네. 연주하는 이런 공포증을 네. 이길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 이렇게 또 고맙게 생각해 주시고 혹시 무대 공포증 있는 연주자분들 있으면 여기로 오세요. 네, 여기로 오게 됩니다. 다락방의 불빛. 저희가 이제 끝나고 네. 이제 연주자분들하고 여기 네. 관객들 중에서도 원하시는 분들은 같이 식사를 같이 하거든요. 네. 보통 뭐 15명 정도 뭐 이 정도 내외 20명까지도 식사를 하고 가는데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러 갔는데 이 연주한 곡이 전부 기성곡이 아니고 본인이 작곡한 곡이었거든요. 아, 자작곡을. 네, 자작곡을 연주한 거였거든요. 근데 곡이 너무 좋았어요. 야, 진짜 이거는 대단하다. 야. 만약에 대중음악으로 갔으면 거의 유재하급이 아니냐. 오, 그 정도의 네. 분이 우리 청주 여기 계십니까? 예, 예, 청주에 있진 않고 이제 단양? 예, 단양 출생인데 지금은 네. 인천에 거주하고 인천에 계신데. 네, 근데 그 피아노 전공하시고 뭐 음악 하시는 분들이 전부 그 김민찬 씨 앞에 줄을 서는 거예요. 사인 받으는. 사인도 받고 네. 그다음 악보를 좀 구할 수 있냐. 악보를. 근데 그분이 보통은 이 악보를 쉽게 안 주는데 네. 다 악보를 이제 메일 주소 적어가지고 보내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 들어도 너무 감동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3년 좀 있으면 네. 30몇 회라고 하셨는데 예, 예, 33회 예. 33회까지 예. 이렇게 끌어오기까지 저도 제가 드린 콘서트를 나름 끌어왔는데 그렇죠. 분명히 나름 예. 고민과 많은 그 수치 안에 있지 않을까 네, 그렇죠. 어려웠던 점 예,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바퀴도 있어야 되고 네. 엔진도 있어야 되고 네.
뭐 여러 가지 뭐가 장치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장치들이 막 그 도와줘서 서로 서로 협력해서 차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도와주는 장치가 있어도 제가 키를 꽂고 시동을 걸지 않으면 못 가는 거잖아요. 네. 아무도 움직이지 않죠. 네.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 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제가 이거를 기획하고 연주자를 섭외하고 여기 자락방 공간에서 음악회를 열지만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주자분들이 무료로 와서 연주를 해주시고 저희 또 친구들이 스텝 역할을 해주시고 또 여기 오는 관객들이 음악을 들어주시고 또 와서 뭐 음료수를 뭐 생수를 사오신다든지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긴 하는데 결국 제가 몸이 아프니까 아프시면 안 돼요. 네, 몸이 아픈 적이 있었거든요. 오. 몸이 아프니까 그래서 못한 적이 있어요. 오. 제가 키를 꽂고 시동을 걸지 않으니까 아무도 안 움직이더라고요. 왜냐면 시작을 해야 네, 도와주는데 네. 시작을 안 하니까. 그래서 야 이게 좀 좋긴 좋은데 너무 이제 내가 먼저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서 이렇게 밑에서 같이 따라와 주는 그런 방식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아프거나 제가 힘들어지면 네. 이게 중단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아쉽네요. 이게 어떤 시스템화가 돼서 제가 혹시 자리를 비우거나 뭐 해외여행을 장기로 가거나 몸이 아파도 네. 뭐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거는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어려움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얼마 전 그 중앙대 석사 과정을 마치셨어요. 네네. 지금 신한 은행원이신데 또 스트리트 하시고 아니 바쁜 아시네 언제부터 공부를 하세요? 아 근데 제가 이제 네. 공부를 뭐 학위를 받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 네. 제가 원래 법학을 전공했거든요, 대학에서는. 아~ 법학을 전공했는데. 법학을? 네, 그래서 은행을 들어갔잖아요. 은행을 들어갔는데. 네. 제가 이제 이런 음악을 제가 듣고 저도 느끼고. 네네. 저도 이렇게 막 화가 나는 일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네네. 미워지다가도 좋은 음악을 혼자 이렇게 감상하고 나면. 맞아. 아, 좋다. 네. 마음이 좀 가라앉고, 네. 미움도 좀, 아, 그 사람도 사정이 있었겠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뀌는 걸 경험을 하고, 네. 또 여기 오시는 분들도 저희가 음악회를 통해서 좋은 음악을 딱 들려드리면, 너무 행복해 하시고, 막, 얼굴에 보여요. 아, 그쵸. 그래서, 야, 음악에 어떤 힘이 있길래, 사람들을 이렇게 행복하게 바꿀까? 아니면 좀 부정적인 마음을 씻어낼까? 궁금했어요. 네. 그래서 찾다 보니까 음악 치료라는 그 학문이 있더라고요. 음악으로 사람의 치료. 마음을 치료하는 네네네. 학문.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를 공부를 하러 간 거죠. 아... 공부를 이제 하러 가서 결국은 학위까지 받았는데요. 그 제가 2년 동안 배웠던 음악 치료라는 그 학문을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음악에는 힘이 있다. 아, 네, 힘이. 근데 긍정적인 힘이 있다. 사람을 그쵸. 좋은 쪽으로 바꿔주는 마음도 바꿔주고 건강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음 그, 음악 듣는데 얼굴 찌그린 사람 못 봤어. 다 행복해.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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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청주가 네. 문화 예술의 도시가 되려면 어떤 어디 부분부터 이렇게 좀 내공을 좀 다져서 진정한 네. 문화 도시가 좀 될까요? 제가 이제 작은 무대를 해서 그런지 네. 청주가 문화 도시가 되려면 뭔가 큰 행사 한 방으로, 뭐, 이렇게, 뭐, 무심천에, 뭐, 큰 무대를 세워놓고, 네네. 유명한 가수를 이제 모셔다가, 노래를 듣고,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거 한 방으로 청주가, 야, 우리는 이제 이렇게 큰 행사를 했으니까, 우리는 문화도시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유,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우리가 친구랑 저녁을 먹으러 시내를 갔는데, 예상치 않았던 길거리 공연이 있다든지, 네네네. 아니면 예상치 않았던 곳에서 무슨 전시가 있어서 약속 시간이 좀 일찍 내가 나온 거예요. 한 40분 정도 시간이 남으니까 애매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렇게 둘러보니까 어떤 작은 공간에서 전시회를 하고 있어서 그곳을 들어가서 이렇게 보고 나온다든지 뭔가 이런 경험들이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동네마다 거리마다 이런 작은 문화 공간, 작은 문화 공간을 경험할 수 있는 카페 갤러리 그리고 길거리 공연 이런 게 막 넘쳐나야지 결국은 네네. 문화도시가 되고 그런 경험하는 시민들이 많았을 때 문화도시가 되는 거지 큰 공연 한 방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네. 네 맞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 필리핀 갔었을 때 네.
조그만 식당이지만 그 식당 안에서 그 흥겨운 음악을 그렇죠, 그렇죠. 계속 했는데 네, 맞습니다. 너무 즐거운 거예요. 예, 그렇죠. 제가 네. 저도 필리핀 갔을 때 거기서 조용필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 밴드가 조용필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이게 네. 정말 이 방송을 좀 네. 우리나라 그 문화 관계 그 공무원들이 좀 봤으면 좋겠는데 네. 그 관계 기관 공무원분들에게 좀 한마디 해주신다면 아 뭐 이거는 뭐 네. 항상 이상과 현실은 차이가 있지만 네. 이상적인 얘기가 되겠지만 이런 거죠. 예산이 이제 문화 예산이라는 것이 있는데 네. 예산이 진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태어나서 탄생해서 쭉 이어가는데 여기가 조금 더 계속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물을 주는 그런 네.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은 예산을 따기 위해서 기획되는 공연들이 있잖아요. 너무 많죠. 근데 여기에 예산이 집중되고 네네. 자발적으로 이게 동네에서 생겨나는 이런 문화 어떤 행사, 문화 공연에는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그런 현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그런 예산을 신청하고 뭐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거든요. 서류 작업하다 보면 이게 뭐 그렇죠. 서류 작업을 하더라도 미숙한 거죠. 인터뷰를 네. 해도 뭔가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걸 말로 표현을 못 하고. 그렇죠. 근데 사실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게 그걸 분별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죠. 공무원들이 이걸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가 너무 어렵긴 한데 그냥 이상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생적으로 생겨서 이렇게 문화 어떤 공간 문화 활동을 이어가는 젊은이들에게 예산이 조금씩만 지원돼도 거기는 힘을 얻고 계속 갈 수 있는데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기획된 공연에는 예산이 지원된다. 근데 여기는 예산 지원이 끊기면 공연 안 하거든요. 안 하죠. 안 하죠. 네, 네. 그런 이런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우리 관계기관 공무원분들이 조금만 더 발을 뛰어서 정말 지역에 자발적인 그런 행사가 있으면 더 클 수 있도록 물을 좀 많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금만 알아보시면 네,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이렇게 동네 다니시면 네, 바로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네. 보이지 않는. 네. 다음 주죠. 다음 주 네. 토요일 네. 그 율량동에 소재한 네. 이음 팩토리라고 하는 또 다른 그 문화 네. 공간에서의 그 콜라보레이션 협업 네. 정말 네. 기대가 많이 되는데 어떤 특별 특선 무대 준비해요? 예, 그 사실은 저희 다락방의 불빛에서 이제 행복한 음악 이야기를 매번 하는데 네. 자리가 좀 좁아요 저희가. 여기에 100명 막 계세요. 100명 넘게 와서 막 그 계속 돌아가시고 못 들어오시고 그러니까 저희는 조금 일찍 오셔야 됩니다. 한 10분 전에는 입장을 하셔야 자리가 있고요. 네. 정각이 넘어가면 자리가 이미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 좀 죄송하고 저희가 무슨 예약을 받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몇 분이 오실지 사실 누가 올지 알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그냥 초대를 드리는 건데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이번에 좀 넓은 공간에서 하고 싶다는 그런 욕구가 있었어요. 근데 율량동에 소재한 이음 팩토리, 네. 이음 아트홀이라고도 하죠. 네, 네. 그래서 이음 팩토리에서 그 김송희 대표님이 네. 자기들이 장소를 무료로 제공해주겠다. 그래서 저도 감사합니다. 그분이 또 그 예술융합, 네, 네. 미술과 음악을 이렇게 섞어서 얘기해주는 그런 강연들도 네. 하시잖아요. 그래서 네. 아 그럼 우리 다락방의 불빛 행복한 음악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그러면 대표님도 거기서 잠깐 시간을 내서 좀 강연을 부탁을 드렸죠. 그래서 저희는 보다 넓은 곳에서 행복한 음악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아, 너무 좋다. 또 우리 김송희 대표님의 강연도 네네. 잠깐 들으실 수 있어서 서로 이렇게 좋은 관계가 될 것 같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아, 네. 정말 지역 문화를 이끄는 우리 김송희 대표님, 네. 이상조 대표님께서 만나서 이 콜라보레이션 협업 네. 정말 기대되고요. 그날 그 전 과정이 유튜브 CJTV로 다 생겨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올해 개인적인 계획이나 목표, 나름 어떤 포부가 좀. 예, 제가 여기서 한 3년 정도 네. 그 다락방의 불빛이라는 요 공간에서 행복한 음악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제일 문제가, 이제는 좀 되게 여러분들이 좋은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주변에. 저를 도와주시고, 또 저를 도와주는 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 번 정도는, 뭐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나도 내 재능을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마음에 넉넉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장소가 항상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장소가 좁아가지고 뭐 여기저기 그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는 외부 장소를 빌려서 넓은 곳에서 하긴 하지만 영구적으로 좀 이렇게 넓은 장소가 필요해서 저희가 친구들이 이제 다락방의 불빛을 좀 넓은 장소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
뭐 엄청 넓진 않고요. 야. 한 여기보다 한 두 배 네. 정도? 오. 네, 이 정도 공간을. 감축드립니다. 네, 계획을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올해 안에? 네, 올해 안에 될 것 같고요. 오. 네. 그, 또 그리고 문제점이 여기는 이제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낮에는 또 오셔도 음악을 들으실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저녁 때라든지 아니면 주말에 제가 있을 때만 올 수가 있으니까 네. 음악이 아닐 때도 좀 이렇게 와서 음악도 듣고 그럼 차도 한 잔 마시고. 네, 차도 한 잔 마시고 그런 공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네. 곧 이제 올 여름 전에 기대해 주세요. 야 그러면 제가 없더라도 네네네. 제가 출근해서 일하고 있더라도 오셔가지고 음악 듣고 음악도 듣고 차도 한잔 하고 또 시간이 되시면 매월 진행하는 행복한 음악이에게도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이지 우리 청주의 또 자부심이 또 문화 공간이 또 하나. 네, 아 너무 청주 시민으로서 너무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좀 가슴 따뜻할 수 있는 희망 메시지 덕담 한마디 해주시죠. 아, 예,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청주 무심천에 벚꽃이 만발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했는데, 저는 벚꽃이 이제 진 다음에 또 비가 막 내릴 때 이제 갔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좋더라고요.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청주는 여러 가지로 시내 중심으로 무심천이 그러고, 또 고을주자가 들어간 도시가 행복하고 옛날부터 있던 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주 시민이 자부심을 가지고, 봄이면 또 벚꽃 구경도 하고, 가을이면 또 가을도 만끽하고 또 동네 곳곳마다 펼쳐지는 문화 공연 이런 거를 만끽하면서 행복한 한 해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인터뷰를 또 이렇게 개최해 주신 우리 CJTV에도 감사드리고 이제 점심 시간인데 맛있는 거 행복한 점심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 정말이죠, 여러분. 우리 여기 한번 와보시면 느끼겠지만요, 일단 그 마음의 그 공간이 주는 안락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으시겠지만, 그 은은한, 그래서 정말이지 누구에게나 그 열린 공간, 그리고 힐링될 수 있는 공간, 이상주의 다락방의 불빛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앞으로 청주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 공간 되도록 많이 관심,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유튜브 CJTV 이성기 기자의 희망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